저희는 이 예 15 오늘 시험이 제일 긴 거, 긴 거죠. 자, 그러면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look, look. 이것만으로 부족한데? look at 이라고 분명히 단어에 해놨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looking at. 맞습니까? 오케이, 얘를 붙여야 돼요. look at me 이래야지 나를 보세요가 되지. look me 하면 안 돼요. look은 뭐뭐를 호다할 때 at을 붙여줘야 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요? 오케이, 잘 모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뭐뭐 하나가 있다? There is 였고요.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자, there하고 they는 헷갈리지 마세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Clouds. C-L-O-U-N-D. S. 클라운즈예요. 클라운즈. 클라우즈인 것 같은데요. Clouds. 계속해서 하늘에. In the sky. In the sky. Field. F-I-E-L-D. 오케이. 전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맞췄고요. A lot of. Okay. Forest. F-O-R-E-S-T. 그렇죠. 계속해서. Animal. Animal zoo. A-N-I-M-A-L-S. 그렇죠. 훌륭합니다. 전번에 틀렸던 거 맞췄고요. Where. 다음. Mountain. Mountain. Kurcho, 전번에 틀렸던 거 이번에 맞췄습니다. 훌륭하고요. Brown. B-R-O-W-N. Kurcho. People. P-E-O-P-L-E. Kurcho. Okay.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클라우즈 빼고는 잘했고요. 전번에 틀렸던 것도 많이 맞췄네요. 자, 그러면 2의 15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거 다음부터는 또 짧아지니까. 그래서 Looking at 참, 아, 하나 틀렸구나 이거. Looking at nature. 됐습니까? 자연이 뭐라고요? Nature.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기 Looking at nature. Looking at nature. 뭐뭐 하다라는 말에는 ing를 붙일 수 있고요. 그러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제목입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Look at the sky. 하늘은 특별하기 때문에 더를 붙입니다.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하늘을 보라 했으니까 어떻다 하겠죠? 예. It is blue. It is blue. Blu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the sky? It is blue. 잘 기억하고 있네요. 색깔 묻고 답하기. There is clouds in the sky. Okay. 하나가 있어요? 여럿이 있어요? 여럿. 그러면 There are 하고 그 다음에 cloud도 아니고 clouds를 해야죠.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자, 여럿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개가 있다고 하니까 there are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s를 붙입니다. 하늘에 구름들이 있다.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오케이, 하늘에 구름들이 있습니다가 뭐라고요? There are clouds 어디에? In the sky. 됐습니까? 여럿이 있다고 할 때랑 하나가 있다고 할 때랑 다른 거를 익혀야 돼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계속해서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오케이. 보라 했으니까 어떻다 하겠죠? It is yellow. It is yellow. It은 뭐 대신 왔죠? Field. The field 대신 왔죠. 그 들판 is yellow. The field is yellow 할 걸 안만 길어봤자 해서 it is yellow 했습니다. Field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i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There are
rice, a lot of rice in the field.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이스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lot of rice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에요. it. 그럼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is죠. it is. 아까 전에 clouds는 day입니다. day. 그것들 they are 하죠. they are. it is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많은 쌀들이 있다. There is a lot of rice. 어디에? I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해야 이 책에서 혜민이가 알아야 될 거 어떤 녀석들이 셀 수 있는 명사고 이런 것들을 명사라 하죠. 이름씩 셀 수 있는데 여러 개씩이니까 알고 얘는 셀 수가 없으니까 is라는 거 익히는 말이에요.